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미지 없을 때 이미지 없을 때 이렇게 막 액박 뜨는 거좀 보기 안 좋지 않으세요, 여러분 이거? 보기 안 좋죠? 요걸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은 이미지가 나오겠죠, 이제. 왠지 아시죠? 다시 다 소스 코드를 고치거나 다시 실행하면은 매번 얘가 실행이 돼요, 얘가. 어디 갔냐? 얘가 실행이 돼서 계속 두 명이 생깁니다.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정보 수정 해볼게요. 삭제할래. 수정 하면은 삭제가 돼요. 근데 그때 여기서 no 이미지라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는 placeholder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. 이 녀석은 뭐냐면은 동적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건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미지를. 뭐라고 만들까요? 뭐 텍스트를 뭐라고 하지?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100 곱하기 100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?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?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낫잖아요. 자,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? 이거는 멤버 컨트롤러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찾아봤을 때 없을 수도 있다.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만약에 근데 뭐 아이고 봐봐. 프로파일 이미지가 아니, 널이다. 그러면은 프로파일 이미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얘한테 왔을 때 얘가 그냥 널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얘라도 보여줘라.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실행. 다시 다 지우고 실행. 그럼 두 명이 생기겠죠? 자,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자, 이제 저는 한번 바꿔볼게요. 삭제한다. 수정.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. 액박보단 낫죠, 여러분? 이미지가 없을 때는 플레이스홀더 이미지 사용